오늘 여기 나와주신 정정아 씨도 네. 사실 온 국민이 다 아는 놀라운 사건을 겪었잖아요. 2005년이었습니까 그게? 네. 한 16년이 저도 된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아직도 이제 그 꼬리표가 계속 이제 따라 붙는데요. 그 촬영차 아마존을 갔다가 아나콘다한테 물리는 사건 사고가 있었죠. 저도 6m가 넘는 뱀을 처음 본 데다가 엄청 크잖아요. 6m요? 네. 뱀 머리가 제 팔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내 팔을 물다가 더 공격성이 강해지면 내 얼굴을 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짧은 순간 있는 힘껏 팔을 탁 뺐어요. 근데 이제 뱀이 이빨이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팔에 꽂힌 상태에서 제가 팔을 빼니까 안에 근육이 다 보일 정도였거든요. 아무래도 뱀도 생존이니까 있는 힘껏 물었고 저도 살아야 되니까 있는 힘껏 빼다 보니까 이제 뱀 이빨이 빠지는 상황이. 아니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 바로 한국으로 후송 조치는 된 거예요? 네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촬영이 있었는데 저도 상태가 사실은 아니 그럼 이렇게 물려놓고 무슨 촬영이에요? 네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바로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했어요. 야생동물한테 물린 건 야생동물이 세균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합을 했는데 안에서 다시 골무면 또 찢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건 봉합은 못한다. 대신 자연스럽게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상처는 이제 봉합하지 못하고 그 상처가 남았겠네요 그러면. 네 상처는 아직 남아있죠. 그렇겠네. 네. 근데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몸의 상처보다는 이게 마음의 상처들이 사실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어떤 그때 어쨌든 프로그램을 폐지를 시킨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걸 왜 본인이 그렇게 자책을 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도 사실 자책스러웠지만 근데 그 프로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히 말해서 먹고 살고 있었잖아요. MC분, 뭐 감독님, 카메라, 음향, 조명 또 저로 인해서 그 프로가 없어져서 그분들의 생계에 제가 피해를 줬다는 그 자책감이 제 스스로를 많이 억눌렀어요. 그러니까 막 그 상황에서 별 생각이 다 나는군요. 막. 네네. 다 내 탓인 것 같고. 네. 근데 물린 사람은 본인인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기사가 되거나 또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 트라우마가 사실은 있는데 지금도 16년 전 일인데도 네 그러니까 저 사실은 16년 만에 예능에서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 말고는 지금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그 기사 읽었었거든요. 네. 진짜 가는 길부터가 험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마존이라는 데가? 그렇죠. 이제 사실은 아마존에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리무진 버스를 제가 박았어요. 저의 실수로 박았습니다. 추돌.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속도 울렁거리는 것 같고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공항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단 공항을 가라. 네. 그래서 누가, 아버지가 네. 그래서 일단 공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페루를 가서 페루에서 다시 이키도스 가는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또 경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들어가야 아마존이거든요. 한 3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이고. 그 페루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했다가 그때 길을 페루 길을 잘 몰라가지고 늦어가지고 공항이 늦어서 비행기가 먼저 이제 출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티켓값이 아깝다 뭐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공항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서 무슨 연예인이 왔나 왜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왔지 했는데 바로 뉴스에 그 비행기가 떴는데 바로 추락을 해서 148명 전원이 다 사망을 했다는 뉴스 보도가 뜬 거예요. 잘못하면 그거 탈 뻔한 거예요? 네. 무슨 영화 같은 얘기예요. 아 정말 그래서 제가 와 사람이 죽는 게 막 뭐 죽고 싶다 힘들다 이래도 진짜 죽으려면 한순간이구나. 정말 그냥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말이 진짜 그때 딱 순간 들면서 지금도 사실은 비행기를 탈 때 좀 멈칫하게 돼요.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꿨지? 내가 괜찮나? 내가 혹시 유언장이라도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트라우마가 살짝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거기 가서 아나콘다 사건 전에 네.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 이미. 이미 있었네. 네, 이미 두 번의 사건이 있었죠. 비행기 사고. 사고.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안에 그 세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세 번 죽을 뻔한 거죠. 네. 사실 그때 아버지랑 좀 많은 대립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저희 아버지의 생각은 저랑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너가 결혼도 안 했고 죽은 것도 아닌데 그냥 좀 참지. 그리고 그 프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교훈이 있는 프로인데 너 때문에 없어졌다. 가서 사과해라. 무릎 꿇어라. 라고 이제 어? 말씀을 하셔서. 아니, 아버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좀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상처되죠.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제일 네. 감싸줘야 될 아빠가. 사실은 남들한테 더 심한 욕을 듣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저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에 그게 많이 괴로웠고 또 아버지가 저를 자책을 시키니까 저도 자꾸 자책을 하게 되고 네. 나는 어떤 방송을 할 때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구나라는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 2, 3년 정도를 일을 못했었어요. 네.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버지도 내가 잘 되기 위함인데 그 표현이 좀 가격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전에 아버지를 원망했다면 지금은 그냥 섭섭해요 정도로 네 이렇게 마음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계셔주고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조금 표현이 과격하거나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때? 내 아버지인데 가족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 마음고생 엄청 심하셨고 그래서 진짜 막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몇 년간 되게 힘드셨다고요? 나는 어떤 방송을 할 때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구나라는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 2, 3년 정도를 일을 못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어떤 프로를 하게 됐는데 네. 야외에서 하는 프로였는데 그 뻥튀기 있잖아요. 네. 뻥튀기 이렇게 돌리는 건데 뻥튀기가 뻥 터졌는데 이렇게 뻥튀기 할 때 사카린이라고 단 거를 넣는데 네, 고개 덩어리가 제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스타킹 신데 살점이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한테 다쳤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또 다쳤다고 얘기하면 쟤는 방송만 하면 다쳤대. 쟤는 방송만 하면 사건 일으켜라는 낙인이 예. 또 찍힐까봐 그 사건이 나고 몇 년 있다가 일을 하는데도 너무 가엽다. 그래서 아이고 저런 차 안에서 힘들어. 그냥 양말로 갈아 신고 그냥 가서 괜찮아요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런 방송 때문에 다치고 뭐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죠. 왜냐면 세상에 소소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뭐 너무 큰 사건을 저지른 사람 네, 낙인이 있다 보니까 아니 본인이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닌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 지금 눈물은 나곤 있지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아니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자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후유증이 단순히 그 사건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일반인들의 인식, 비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밀려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아나콘다에서 몰렸던 그 상처는 이미 신체적으로 아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고 나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람 먹고 사는 근거가 없어지고 지금은 또 내 발언이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무척 조심스러운 게 아직도 그 상처가 깊다는 네. 거죠. 이게 벌써 16년이 지났고 근데 지금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한번 자책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스스로가 실컷 마음껏 자책을 했을 때 좀 후련해요? 후련해져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제 뺨을 때리거나 제가 막 무릎으로 제 허벅지를 때려서 멍이 들으면 나는 조금 그래도 용서를 받은 것 같은 느낌? 아하. 차라리 죽자 이럴 거면 그래서 맨날 죽고 싶다 했는데
어느 날 예기치도 않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 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서 트럭을 진짜 정면에서 박았는데 에? 그래서 에어백이 팍 터지면서 제가 뱅글뱅글 돌았거든요. 어머나.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 너 죽고 싶다 그랬지? 그래 죽어봐. 어. 자 어때? 죽는 거 느껴봤어? 너 죽을래 살래 라는 게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와서 제가 무릎 꿇고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라고 이제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울부짖고 나서 다음날 집에서 이제 딱 일어났는데 너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졌어. 한번 죽 진짜 죽어보니까 제가 그전에 뭐 교통사고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아나콘다도 그렇고 죽을 뻔했지 진짜 죽진 않았잖아요. 와 살려준 거구나 진짜 살아내다 이제 내가 살아내야겠다 살려주셨으니 내가 살아내야겠다 이 삶을 그제서야 앞에 풀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드디어 깨달았네 공기도 느껴지고 야, 생각의 전환 네 그래서 우와 왜 그렇게 내가 나를 미워했지 너무 어리석었구나 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 결혼도 하고 네. 감사하게 아기도 있지 않아요? 네, 아기도 낳고 애도 힘들게 낳았지만 감사하게 아기도 태어나고 그렇지 네. 완전히 다른 챕터로 넘어왔네 이제는 그죠? 네 나는 결국 해내는 아이콘이야 나는 쉽게 주진 않지만 결국은 나는 이뤄내는 아이콘이야 라고 바꾸고 나니까 이 또한 드라마네 아니 시나리오를 써요 아 쓰고 아주 거의 주인공으로 해 그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 이제 아나콘다에 물린 여자 네, 네. 이렇게 쓰면 더 대박 날 수도 있어요.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아니 근데 네. 아, 이제 죄송해요 사과할게요 근데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본인이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던지기 시작했다 솔직히 자책이라는 거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던지는 거고 네, 네. 그 긍정적인 이야기는 그거는 긍정 이야기를 자꾸 던져주는 거니까 이분이 이렇게 자기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을 때 자책이나 우울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좀 많은 분들이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 그보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네.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로 네. 내가 좀 이렇게 좀 자기하고 대화하면 좋겠다라는 걸 좀 배웁니다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지막지한 액땜을 하고 네. 이제 본궤도에 왔어요. 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날아오르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 계기가 오늘 파란만장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파란만장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해서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이 네. 파란만장의 출연을 계기로 네. 하고 싶은 연예계 활동이 네. 활짝 피기를 기원하면서 네.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